제가 일하고 있는 차드는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나라로 동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차드 호수 지역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으로 이재민의 수 또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등 지원 환경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면적 13배에 달하는 차드에 동서로 있는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 단 하나뿐이며, 이런 차드에서의 모든 구호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바로 UN 인도적 지원 항공 서비스 UNAS입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들 중 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We thank our donors as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ir support to UNAS to help us continue saving and changing lives. 이곳 나이지리아에서는 UNAS를 통해 북동부 지역으로 인도주의 활동가 및 구호 물품을 안전하게 수송합니다. 이곳은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 분쟁의 영향을 받은 지역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막대한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UNAS 나이지리아는 계속 운항했습니다. 다른 민간 항공기 운항이 멈췄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비행을 했고 13개 현장에 4만 8천 명이 넘는 승객을 수송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여국의 귀중한 지원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You have a lovely flight and we'll see you.